소시국 이후 다녀온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두 번째 해외여행지는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 사이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괌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열대 휴양지예요. 인천에서 4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고 섬을 에워싼 산호초들 덕분에 바닷물이 얕고 잔잔해서 아이동반 가족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작년 7월부터는 양국 간 트래블 버블 협정이 체결되고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유형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사이판을 찾고 있죠. 사이판은 열대기후 휴양지인 만큼 주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잘 먹고 잘 쉬는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숙소 선택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여행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판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평가받는 켄싱턴 호텔, 그리고 9월, 10월 동안 특별한 프로모션을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두 곳의 리조트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켄싱턴 호텔은 사이판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호텔로 공항에서 호텔 픽업 셔틀을 타면 20분 정도 소요돼요. 15층 높이의 호텔은 전객실 오션뷰에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 대형 워터슬라이드를 구비한 메인풀과 사이판 유일의 인피니티풀, 키즈클럽과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그리고 4개의 테마별 레스토랑까지 갖춘 진정한 의미의 올인클루시브 호텔입니다. 저희는 10층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에 묵었는데 심해와 라군의 경계가 뚜렷한 이런 산호섬 특유의 오션뷰를 정말 오랜만에 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더블베드 두 개가 놓인 36제곱미터의 객실은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에 욕조가 딸린 욕실, 매일 한 번씩 리필되는 미니바, 몰튼 브라운 바스 어메니티, 기념품으로 챙겨갈 수 있는 방수 기침백, 테이블 앤 웰컴 와인 한 병과 디저트 트레이가 놓여져 있고 넓은 발코니에는 수영복을 말릴 수 있는 건조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았고 복도로 나가면 뒤쪽으로는 초록초록한 산과 해안 절벽이, 앞쪽으로는 비현실적인 색감의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어 호텔에 머무르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사이판 켄싱턴 호텔이 제공하는 밀플랜은 두 가지로 조중석식이 모두 제공되는 올인클루시브와 조석식으로 하루 두 끼만 제공되는 슬림 인클루시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올인클루시브로 예약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특급 호텔 경력의 한국인 셰프님들도 계시고 투숙객 다수가 한국인인 만큼 한식 메뉴가 많은 건 물론이고 저희가 먹어본 레스토랑 세 곳의 모든 음식들이 입맛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서양식만 있었다면 올인클루시브 하루 3끼 식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한국 5성급 호텔 수준의 고퀄 한식 메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매 끼니 만족도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조식은 올데이 뷔페 레스토랑 로리아에서 제공되는데 매일 메뉴가 조금씩 바뀌어서 3일 연속 먹어도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조식 뷔페에 김치전, 떡볶이, 후라이드 치킨이 나오다니 정말 호텔에 콕 박혀 사육당할 맛 나는 곳이에요. 로리아에서 단품으로 나오는 점심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김치 비빔국수 맛이 또 예술이었습니다. 저녁은 호텔 내 레스토랑을 매일 한 곳씩 돌아가며 먹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중식당 이스트문에서는 대게찜을 비롯해 다양한 중국 요리를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음료, 맥주, 와인이 무제한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오션 그릴은 선셋을 감상하며 바베큐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야외 디너 레스토랑으로 라이브 밴드의 연주가 어우러져 제대로 휴양지 분위기 나는 곳이에요. 각종 바베큐를 비롯해 음식 종류가 정말 많고 당연히 술도 무제한입니다. 선셋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라이브 음악도 좋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당이에요. 켄싱턴 호텔의 레스토랑 퀄리티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이판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란 말이 역시 괜히 나온 게 아니었고 고급진 객실 인테리어나 사이판 내 유일한 인피니티풀의 존재만 보더라도 가족 여행객들뿐 아니라 20, 30대 여행객들과 허니무너들도 양질의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럭셔리 호텔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프리미어 디럭스 이상 객실을 예약하면 인피니티 풀 액세스와 더불어 호텔에서 제공하는 4가지 모먼트 혜택을 매일 하나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에 사이판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는 켄싱턴 호텔을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3박 이상 투숙 시 사이판의 또 다른 인기 리조트인 코럴 오션 리조트와 PIC 사이판의 부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똥찬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이판 플렉스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인데요. 세계 리조트 어디에서든 한 곳에서 3박 이상 투숙할 경우 하루 5차례씩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다른 2개 리조트의 수영장, 워터파크, 레스토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의 올인클루시브, 코럴 오션 리조트의 슬림 인클루시브, PIC 사이판의 골드카드 투숙객은 수영장, 워터파크 무제한 이용권과 더불어 중석식 레스토랑의 교차 이용이 가능하고, 켄싱턴의 슬림 인클루시브, PIC의 실버 셀렉트 투숙객은 수영장, 워터파크 이용과 함께 레스토랑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프로모션 혜택과 셔틀버스 스케줄 등은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이판플렉스 프로모션을 이용해 다녀온 다른 두 곳의 리조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코럴 오션 리조트는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에메랄드빛 해안가를 따라 설계된 사이판 유일의 LPGA 투어 공식 규격 18홀 골프장을 갖춘 리조트예요. 최근 레노베이션을 통해 2022년 1월 비치클럽 컨셉의 웰니스 리조트로 재탄생했고 레스토랑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18홀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완벽한 수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코럴 오션 리조트의 장점이에요. 올해 새 단장을 마치고 오픈한 수영장은 굉장히 깔끔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시그니처 포토존인 오션링이 워터 스모그를 내뿜으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몰디브 워터 빌라를 연상시키는 넓은 오버워터 해먹도 설치되어 있어 휴양지 감성을 100% 충족시켜줘요. 선베드, 데이베드, 프라이빗 카바나가 꽤 많아서 아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특성상 아동 투숙객이 적은 편이라 분위기도 조용해서 커플 여행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곳이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풀파티가 진행돼요. 리조트 내 유일한 식당인 레스토랑 올레에서 점심도 먹었었는데 이날은 일식 단품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찌라시동과 포케동 모두 사이판의 명물인 생참치회가 듬뿍 올려져 있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코럴 오션은 다른 리조트들처럼 해변과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대신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만큼 전망대 뺨치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영장 비치클럽에서는 골프장과 푸른 바다 너머로 북마리아나 제도의 또 다른 섬인 티니안 섬이 보이는데 다음엔 사이판 말고 다른 섬에도 꼭 가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이판 플렉스 프로모션으로 이용 가능한 또 다른 리조트는 PIC 사이판입니다. PIC는 호텔 숙박, 전일정 식사, 대형 워터파크, 그리고 각종 레저 시설을 갖춘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로 무려 40여 가지의 다양한 액티비티와 사이판에서 가장 체계적인 키즈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압도적인 규모의 워터파크와 워터슬라이드, 유수풀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동반 가족 여행객에게 특화된 리조트를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각종 프로그램이 쉼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가더라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개의 룸 타입에 객실 수가 308개에 이르는 대형 리조트로 레스토랑도 5곳이나 있어요. 저희는 시사이드 그릴 레스토랑에 들려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와 안심 스테이크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셋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좌석도 많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간 날은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 예쁜 노을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사이판 플렉스 프로모션으로 즐길 수 있는 3개 호텔, 리조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디에 숙박하든 무료 셔틀버스로 다른 두 곳의 리조트 시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쉽게 만나보기 힘든 이색적인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코럴 오션과 PIC 두 곳은 짧게만 둘러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켄싱턴 호텔은 긴 시간 직접 묵어보며 모든 레스토랑을 이용해봤기 때문에 단언컨대 정말 좋은 호텔이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9월, 10월에 사이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이판 플렉스 프로모션의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래요. 골프 애호가라면 코럴 오션 리조트에, 자녀 동반이라면 PIC 사이판에, 그리고 최고의 룸 컨디션과 레스토랑 퀄리티를 원한다면 켄싱턴 호텔에 묵으면서 다른 두 개 리조트의 시설과 서비스까지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